사표를 쓰는 것도 기술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고민하죠.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 고객끼리 나를 괴롭힌다,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야, 진짜 과장, 차장, 중간 관리자가 되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죠? 특히 요즘 애들 말 안 듣잖아요. 답답하죠. 말이 안 통하죠. 뭐라고 말하면 헐, 대박, 됐거든요. 내가 왜 합니까? 그걸 내가 왜 합니까? 저보고요? 하라고요? 왜요? 근거가 뭡니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팀장이나 과장, 차장들이 너무너무 직장생활하는 게 힘이 들대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죠. 자, 사표 낼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회사에서 잡을 때 그만두라는 겁니다. 나가라! 그때 그만두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표 내겠습니다.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당신이 왜 나가 임마? 네가 나가면 어떡해? 아닙니다. 저 지금 나가겠습니다. 그때 나가라는 거예요. 잡을 때. 잡을 때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메모를 하는 겁니다. 고객을 만나고 와서 느낀 점, 고객의 명함, 전화번호 정리해두고, 또 부하 직원하고 한바탕 싸웠던 거 메모해두고, 상사한테 꾸지람 듣고 야단 맞은 거 메모하고, 매일매일 일하고 느낀 점을 메모를 해요. 그걸 기록으로 남기면 사표 쓰고 나와서 내가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그게 도움이 돼요. 그 메모한 걸 잘 정리해서 책으로 쓰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항상 메모해 버릇하라는 거죠. 기록으로 남기라는 겁니다. 물론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만 기록으로 남기면 그것이 자산이 돼요. 봐요.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모으면 빅데이터가 되죠. 그 빅데이터를 모으면 정보가 됩니다. 인포메이션이 돼요. 그 정보를 크게 만들면 인텔리전스,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죠.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모아두면 그게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든 10년이든 직장생활 하면서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메모를 잘 해두라는 거. 그 다음에 사표 내라는 거죠. 두 번째, 사표 내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내가 전산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전산실에서 일할 때 뭘 보죠? 컴퓨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코볼 프로그래밍, 포트란 프로그래밍, 자바, 비주얼 베이직, C++. 이런 거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면서 시스템 분석 책을 봅니다. 그런데 가끔 영어 책도 보죠. 일본어 공부도 하죠. 중국어 공부도 하죠. 와, 쉐샹이 와라 방요. 아나타오 나마가 난데스가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스미마센까? 아다시아 니혼고 스코시 벤쿄시마시다. 하면서 일본어, 중국어, 영어 수시로 공부를 해두라는 겁니다. 뭐요? 직장 다니면서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도 하라는 겁니다. 책도 읽으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인사부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퇴근 시간이 됐는데 퇴근 안 하네요. 부장님, 저 퇴근하겠습니다. 퇴근 안 하세요. 응, 자네 먼저 가. 나 지금 책 좀 읽으려고 그래. 무슨 책 읽으시는데요? 알 필요 없어. 임마, 얼른 가기나 해. 부장님은 맨날 남아서 책을 읽는 겁니다. 무슨 책을 읽나? 어느 날 살짝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두꺼운 철학책을 읽으시는 겁니다. 서양 철학사 버트란트 러셀이 쓴 서양 철학사를 읽고 계신 겁니다. 아, 인사부장이 철학책을 읽네. 그 다음 주 일요일날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보니까 그분이 또 점심 식사하고 와서 책을 읽으시는 겁니다. 부장님, 무슨 책 읽으세요? 얄만한 할 거 없어. 이걸 말아봐. 보니까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철학책, 역사책, 뭐 위인들의 전기, 참회록 이런 책을 많이 읽어두라는 겁니다. 틈틈이. 남들은 놀러 다니고 커피 마시고 노래방 가고 술 마실 때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학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사표 내기 전에. 그래서 실력을 많이 쌓아두고 간접 경험을 쌓아두고 외국어 실력이 있으면 회사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나가서도 할 게 많다는 겁니다.
왜? 일만 하지 말고 공부도 해라. 공부만 하지 말고 일도 해라. 그래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라. 그 다음에 나와라 하는 거죠.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표를 내기 전에 할 일이 뭐냐면 회사 다닐 때 만났던 사람들과 잘 연결을 해서 인맥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있고 을과 갑의 관계가 있죠. 회사에 내가 몸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꼬입니다. 내가 실업자가 되면 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고 실업자가 되면 아무도 연락 안 해요.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런데 회사 다닐 때 사람들을 잘 사귀어두고 폭넓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고 그걸 정리해두면 언젠간 도움을 줄 사람이 있어요. 제가 IMF 때 회사 나와서 방학을 하고 놀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아, 홍 과장님, 저 동양화재 암흑입니다. 아, 부장님 웬일이세요? 요즘 뭐 하세요? 아, 저 그냥 놀고 있습니다. 뭐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무슨 대학교에서 교수를 모집하는데 저 홍 과장님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우리 회사, 우리 학교에 교수로 와주실래요? 저 박사기가 없어서 전 교수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실용학문이니까 한번 프로그램 짜갖고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취업전략과 경력개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강의 두 과목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앨런 구피가 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원서를 세 권, 네 권 사서 요약을 하고 경력개발, 커리어 디벨로프먼트 앤 매니지먼트에 대한 책을 사서 요약하고 해서 교환을 400장을 만들었습니다. 딱 갖다 줬더니 강사가 된 겁니다. 대학 강사가 된 거예요. 사이버대학, 서울 디지털대학교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밖에서는 뭐라 그래? 제가 박사학위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관계도 없잖아요. 그냥 대학 교수인 겁니다. 명함판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대학 교수 겸 강사, 시간 강사 겸 그리고 책을 쓰고 번역을 하게 된 거죠. 뭡니까? 아, 직장 다닐 때 만났던 갑과 을의 관계, 고객과 어떤 관계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인연을 맺으면 그것이 또 다른 인연이 돼요. 그러면서 그 인연이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놓으라는 거죠. 사표 내기 전에 할 일, 항상 메모를 할 것, 책을 많이 읽고 어학을 공부할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잘 만들어 놓을 것. 오케이? 됐어요.